네, 안녕하세요. 2월 7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답답해 하셨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그 마음이 되게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막 귀가 멍멍할 정도로 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든지, 뭐 사륙의 골짜기 이런, 막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유독 화를 내고 계신 걸까요?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알의 단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을 제물로 불에 바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우상숭배 싫어하셨던 거 알고 있는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유독 화를 내는 힌트가 된다라는 걸까요? 오늘 그 5절에 보면 자기들의 아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 바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만 등장하고 있지만, 아마 맥락상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타겟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던 인신 공양이 이 몰렉 신을 숭배하는 어떤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몰렉이라고 하는 신도 둘다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때 당시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어떤 농업의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주된 어떤 그런 요인이라고 할까요? 즉, 바알 신에게 우상숭배하고 몰렉 신에게 우상숭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자신의 풍요, 자신의 어떤 만족감, 욕망을 위해서 했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내 욕망, 내 만족, 내 어떤 그 채워짐, 나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내 자녀의 목숨까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기심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독 화내시는 모습은 이런 몰렉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타인의 피해까지는 아무 상관없이 감수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모습을 싫어하시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21세기, 2023년에, 야, 어떻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쳐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한 수많은 현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몰렉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만족, 나의 채움을 위해서라면 나와 가까이에 있든 멀리에 있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피해 정도는 쉽게 눈 감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 어떤 만족을 위해서라면 평소에 뭐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당연히 정의를 외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 이해관계가 얽히는 시작한 순간부터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타인의 아픔들, 어떤 고통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눈 감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몰렉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고 있진 않지만, 일부, 아주 일부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적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 자녀를, 어떤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든지, 혹은 뭐 누가 있을까요?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존심과 어떤 권력을 위해서, 어떤 국민들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이권 다툼을 애쓰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뭐 뿐만 아니죠. 인터넷 뉴스를 살펴봐도 어떤 자기 이기심에 타인의 피해 따위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그들에게 바랬던 점은, 너네들은 일반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더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안타까움이셨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이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욕망 덩어리들, 그런 하나님의 분노 유발자들을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기심의 끝판왕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타심의 끝판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또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어떤 존재들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막 무소유, 해탈, 난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뭐 욕망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욕심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이기심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현하면서 살아갈 때 주변을 둘러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는 존재들, 그런 동기가 생긴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어제까지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내일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몰렉신을 숭배하고 싶은 욕망이, 어떤 욕구가, 그런 유혹이 막 수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의 피해는 잠깐 눈 감자. 그런데 우리는 몰렉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용기 낼 수 있는, 몰렉신의 유혹을 과감히 한번 떨쳐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